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상충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충국은 그 가사 갈래에 해당이 되는 작품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 후기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해서 불렀던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운문은 그 운율이 있는 글이고 보통 시이죠. 시에 많죠. 산문은 이제 그냥 줄글 형태로 되어 있는 글이죠. 여러분 소설이나 뭐 이런 데, 수필 이런 데 사용되는 형태인데 요 가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문과 요 산문의 중간 형태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가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 같은 경우는 요 상충국 같은 경우는 갈래가 이제 가사인데 가사는 이렇게 고려 후기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하여 부른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노래였다. 요 정도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관련된 특징들은 요 상충국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가사와 관련된 어떤 특징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충국. 자, 상춘곡의 그 제목을 좀 살펴보면, 요 상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뜻이 뭐냐면, 봄을 맞아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긴다, 이런 의미예요. 상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상춘곡은 어떤 노래가 되는 거예요?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노래. 뭐, 이렇게.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상춘곡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자연 조화가 되는 거죠. 속세보다 자연이 좋아. 요런 내용의 노래가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사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서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볼게요. 여러분들 그다그 어려운 그 어휘라든가, 여러분들 현대어 풀이는 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떠한 거, 내 사람 풍류를 안 한가,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어디 보자. 자. 홍진의 미친 분네, 이내 생이 어떠한고 했는데, 자,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이 어떠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홍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통 속세를 의미해요, 속세. 요 홍진이라고 하는 게. 홍진이고 밑에 여러분들 어휘 나와 있는 거 보면,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나와 있죠. 속세를 의미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게 홍진이 그냥 그 직역을 해버리면, 한자를 직역하면 그냥 붉은 먼지인데, 요 붉은 먼지인 홍진이 왜 속세를 의미하는 게 있냐면 예전에 그 도심가에서 마차를 타고 딱 달리면 붉은 먼지가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났대요. 그게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땅의 재질이 이제 붉은색이었나 보죠. 그래서 마차가 막 달리면 그 도심 지역에서 막 달리면 붉은 먼지가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붉은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는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시골에서 마차가 막 많이 다닐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 홍진이 그래서 요 속세를 의미하는 게 됐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진이 뭘 의미한다? 네, 속세를 의미한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홍진이 속세를 의미한다. 속세에 묻힌 분네. 이내 생이 어떠한고?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가 어떠한가?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내가 옛사람의 풍류에 손색이 있다, 손색이 없다. 내가 선인들이 풍류와 비교를 해도 내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강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거 표현 방법은 뭐예요? 서리법이죠, 서리법.
이렇게 선의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죠. 아, 나의 풍류가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라고 하는 거. 풍류가 뭐예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이죠. 아, 내가 선인들의 그 풍류와 비교해도 내가 손색 없게 잘 노지, 잘 즐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네, 선의법을 사용했다고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선의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하고 있는, 굳이 그 의문문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내용을 일부러 의문문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해주는 표현 방법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선인들의 풍류 비교도 내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선의법을 사용한 거죠.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옛사람 풍류를 미치가 뭐미칠까? 여기 부분.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해도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 어떤 표현 방법 사용됐다고요? 네, 서리법 사용됐다고요. 서리법. 자, 이어서 봅시다.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하니 하건만은. 자,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하니 많건만은. 자,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을 것까. 자, 산림이라고 하는 거 산과 이제 그숲 얘기하는 건데, 요 산과 숲이 물론 자연의 일부지만 이 자연의 일부인 산과 숲 가지고 자연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유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산림이 뭘 의미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까? 네. 자연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산림은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모랑 이제 대비가 되는 시어가 되겠습니까? 네, 홍진. 속세를 의미하는 홍진과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시어가 되겠죠. 네. 자,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을 것까?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자, 수간 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요 수간목이라고 하는 건 작은 초가를 의미해요. 초가지. 여기에 지금 화자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수간목.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초가인데, 여기에 지금 바로 화자가 있는 거고. 자,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죠.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자, 송죽 울리에 풍월 주인 되었어라. 자, 송죽은 이제 소나무와 대나무인데, 소나무와 대나무 울리에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이. 풍월 주인은 그냥 직역하면 뭐예요? 바람과 맑은 달의 주인인데, 여기서도 바람과 맑은 달, 바람이랑 달도 자연의 일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유법으로 요 자연의 일부인 달과 바람 가지고 자연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월이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주인인 거죠. 자연의 임자.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풍월 주인 정리를 해보면 얘가 그냥 의미하는 건 뭐냐면 풍월이 그냥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자연의 임자인데 자연의 주인, 자연의 임자. 가 되는 건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산림에서부터 아 천지간 여기서부터. 여기 되었어라 여기까지 묶어보면 여기서 지금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림에 자연에 묻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자 산림에 또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높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 부분이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연에 묻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고, 서사 부분에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내가 자연에 묻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보고 가면, 자, 얘 운율이, 음보율이 어떻게 되냐면, 음보율이 뭡니까? 음보가 뭐예요? 시를 낭송할 때 끊어있는 마디이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생기는 운율이 이제 음보율이 되겠고, 얘는 몇 음보율이 되는 겁니까? 한번 낭송해 볼까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인내생의 어떠한 고에서 마디가 몇 마디가 되는 거예요? 네개 마디가 되죠.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넷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래서 네 마디가 계속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죠. 이게 몇 음보율이에요? 사음보율이죠. 사음보율. 요 사음보율이 이제 가사의 그 운율적인 특징이에요. 사음보율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음보율의 그 구조적인 유격을 지닌다는 거, 그 가사의 그 운율적인 특징이랑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사로 넘어갑시다. 본사가 좀 길어서 본사를 좀 나눌 거예요. 일단 본사 1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에 피어 있고, 자, 도화행화. 도화랑 행화는 이제 복숭아꽃과 설국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숭아꽃과 설국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녹양방초라고 하는 건 푸른버들, 향긋한 풀을 의미해요. 푸른버들, 향긋한 풀은 새우에, 새우는 가랑비, 가랑비에 푸르도다. 가랑비에서도, 속에서도 푸르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 도화행화 여기서부터 녹양방초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그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죠?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이제 비슷할 때, 같거나 비슷할 때, 보통 표현 방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구법이죠, 대구법.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제 사용이 됐을 때. 이 둘을 이제 대꾸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 방법으로 대꾸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로다. 자, 칼로 제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사물마다 헌사롭다 신비롭구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묶어보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채롭고도 아름답다, 이 봄의 경치가. 그래서 감탄스럽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네. 자,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묘사. 그리고 요 다채롭고 아름다운 봄의 경치에 대해서 화자가 몹시 감탄하고 있는 거죠.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봄의 경치에 대해서 지금 몹시 감탄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자, 이어서 봅시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워.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흥취에 겨워. 자, 소리마다 교태로다.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아양을 부리는구나.
자, 물화일체연이 물화일체는 뭐예요? 그 나랑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나고. 자, 물화일체연이 일체이니 흥이야 다를 쏘냐. 다를 쏘냐라고 하는 건 다르겠는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문문을 사용한 거죠. 이거 표현법은 뭡니까? 서리법이죠, 서리법.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다를 쏘냐 이 부분. 다르겠는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데, 다르겠는가. 얘는 뭘,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 한 거죠. 다르지 않다. 얘 표현법은 뭐 사용된 거라고요? 네, 서리법 사용된 거죠, 서리법.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를. 수풀의 여기랑 여기서부터 다를 쏘냐 여기까지를 묶어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새봄을 맞은 그 기쁨에 대해, 기쁨을 모에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새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물화일체죠. 물화일체. 왜요? 새는 이제 외부 세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고, 새가 나인 거죠. 감정이 같잖아요. 새와 나의 감정이. 새봄을 맞아서 기쁜 것이 같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물화일체의 경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새 감정이입을 해서, 새 감정이입을 해서, 그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대요. 물화일체의 경지. 경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 물화일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나라 그랬죠. 요 새도 이제 외부 세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나와 새의 감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화일체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자, 이어서 봅시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시비는 이제 살인문이고, 그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고, 자, 소요음영하야 산보하며 읍조리니, 산일이 산중생활이 적적한데, 자, 한중진미를 한가함 속 즐거움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혼자로다라는 의미예요. 혼자로다. 자, 여기도 한번 묶어 볼까요? 여기 12에서부터 여기 호재로다 여기까지를 묶어 보면, 지금 화자는 산중 생활에서 적적함을 느끼면서도 뭐도 느끼는 거예요. 한중진미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한중진미가 뭐라 했어요? 한가함 속에서의 즐거움인 거죠. 이것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적함과 요 한중진미를, 한가함 속에서의 즐거움을 두 가지를 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산중 생활에서 적적함을 누리면서도 적적함과 동시에 한중진미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의 내용이고, 본사 1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혼자 봄 경치를 즐기면서 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이고, 1 부분이고, 봄 경치를 즐기면서, 자, 흥을 느끼고 있죠. 흥을 느낀다. 자,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이제 본사 2 부분이 되겠어요. 본사 2 부분. 본사가 너무 길어서 본사를 나눈다고 얘기했죠. 자,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자,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는 공간이 이동됐죠. 그리고 공간이 확장되고 있어요. 아까는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에서 지금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들판 시냇가로 이제 산수로 확장이 되고 있죠. 이동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여기 부분.
산수 구경 같이 쓰라 했는데, 아까는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산수로 그 들판과 시냇가로 지금 공간이 이동되고 있는 거죠.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까는 초가집이었는데, 본사 1에서는 초가집이었는데, 어디로? 네, 들판과 이제 시냇가로. 시냇가로. 공간이 이동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자, 답청은 이제 산책에 해당되는 거고, 욕기는 목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책과 목욕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네. 유유자적. 이랑 관련 있는 거죠. 유유자적. 유유자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가하게 논의는 거죠. 네. 자, 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답청, 욕기. 답청은 뭐에 해당된다? 산책에 해당되는 거고, 산책. 욕기는 목욕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둘다뭘 의미하는 거다? 네. 유유자적과 관련 있는 거다. 유유자적. 한가하게 논의고 있다.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최산하고, 나조히 조수하세. 자, 채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물 캐는 걸 얘기하는 거고, 조수는 낚시질 얘기하는 거니까,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질 하세. 이것도 다 지금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사실. 유유자적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자,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두건이요, 두건, 두건. 걸러놓고, 자,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 꺾어서 잔수를 세며, 술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화자는 단순히 술을 그냥 진탕 마시는 게 아니라 뭘 즐기고 있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풍류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술의 그럼 역할은 뭐인 거예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더 높여주는, 고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갓 개요 여기서부터 수 놓고 먹으리라 이 부분 지금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술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킨다.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킨다. 자, 다음 중 본사 2에서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소재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뭐 고르면 돼요? 네, 술을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화풍이 건듭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화창한 바람이 살짝 불어서 푸른 시내를, 녹수, 푸른 시내를 건너오니, 자,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맑은 향은 잔해지고, 붉은 꽃잎은 오세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청향, 이래요. 청향. 푸른 향, 맑은 향,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향은 후각이죠. 근데, 그 청, 맑다라고 하는 거는, 푸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후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거죠? 그 향기를 눈으로 볼수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후각의 시각화. 이렇게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는 거, 이동되는 거를 무슨 심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공강마처 심상이죠? 네, 공강마처 심상.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청향 그러니까 맑은 향 얘는 어떤 심상이라고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네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고 얘는 어떻게 전이가 된 거다? 후각에서 시각으로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가 되겠네요. 우리가 코로 맡아야 되는 향기를 눈으로 볼수 있다고 시각화한 거죠. 자 그리고 낙홍은 오세진다고 했는데 이 낙홍이 뭐예요? 떨어지는 붉은 꽃. 떨어지는 붉은 꽃이죠? 얘는 무슨 심상이겠어요? 얘는 시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
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보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행을 정리를 해보면, 화자와 자연이 하나된 경지를, 그러니까 무라일체를 감각적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맑은 향기는 내 잔해지고 붉은 꽃잎은 내 옷에 진대요. 이거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나고 내가 자연이고 뭐 이렇게 무라일체의 경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감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내가 자연을 즐기고 있다. 자연과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화자와 자연이 하나된 경지를 요 경지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라일체의 경지죠. 경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네, 자, 이어서 봅시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자, 소동 아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자, 아이더러 술집에 술 받아 오라 하여. 자,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미음 완보하야. 흥얼대면서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맑은 모래에 깨끗한 물에. 잔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맑은 물을 굽어보니, 자, 떠오나니 도하이로다. 자, 복숭아꽃이 떠오는구나. 떠서 오는구나. 떠다니는구나. 떠오는구나. 자,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 도원이 가깝도다. 무릉 도원은 보통 그 도가에서 일컫는 그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죠. 막 신선이 살고 막 이렇다는 곳. 그죠? 무릉 도원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거인고 저 매, 요 매라고 하는 거는 들 또는 산을 의미해요. 매는 들이나 산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총류에서부터 긴거인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그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요 눈앞에 보이는 이 들이나 이 산이 뭐일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릉도원이구나. 무릉도원과 다를 게 없구나. 신선이 산다고 하는 그 이상향, 무릉도원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봄에,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봄의 경치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봄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마치 무릉도원과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랑 연관 지어서? 그 떠내려오는 복숭아꽃과 연관 지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여기,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꽃을 발견하고, 자, 눈앞에 보이는 들 또는 산이 무릉도원일 것이라고 하죠. 눈앞에 보이는 들 또는 산이 무릉도원, 일 것이라 하죠. 가자. 이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봄의 경치가, 봄의 요 절경이, 경치가 아주 좋다라고 찬미 또는 예찬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
송간세로에 두견알을 붙이 들고 술솝 오솔길에 송간세로는 술솝 오솔길에 두견아 두견아는 진달래꽃 얘기하는 거예요.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부여잡고 봉두에 봉우리에 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자 천촌만락이 천촌만락은 수많은 집 또는 수많은 마을을 의미해요. 수많은 집들이 마을들이 곳곳이 버려 있네 벌려 있네. 자 연하일휘는 연하일휘는 그 밑에 있죠. 의미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 이런 뜻인데 얘도 자연의 일부인 얘네들 가지고 자연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대유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는 금수를 제폈는 듯 비단을 펼쳐낸 듯 여기 지금 직역법 사용된 거네요. 그죠? 네.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넘치는 도다. 자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봉두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이 봉두 아까 그 들판 시냇가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산봉우리로 온 거죠? 이것도 공간의 이동이네요, 얘도.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네요. 공간의 이동. 아까 들판 시냇가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산봉우리로 온 거죠. 산꼭대기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봤는데 여기 금수를 제폈는데 비단을 펼친 듯, 뭐뭐 하는 듯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처럼, 뭐뭐처럼, 뭐뭐인양 이렇게 뭐뭐 이런 그 연결어를 사용해 함으로써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비유법 뭐예요? 네, 직유법이죠. 여기 직유법 사용된 거죠. 금수를 제폈는데 여기 직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 사용된 거죠. 직유법 사용된 거 알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봉두에서부터. 유여할샤 여기까지 묶어보면 지금 여기 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구름 속에 앉았는데 그만큼 높은 봉우리인가 봐요. 그 밑에를 내다봤더니 다 뭐가 수많은 마을들이 집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그 경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자, 봉우리에서 봉우리에서 구름 속에 앉아. 속에 앉아. 천촌만락과, 천촌만락과 가 아름다운 경치를 뭐하고 있다? 감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2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본사 2 부분이고, 이 본사 2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산수 구경을, 자연 구경을 권유하면서 술 마시고 취하면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연을 한마디로 즐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유여할샤.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2 부분이고, 본사 2 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산수 구경을 권하며, 산수 구경을 권하며, 술 마시고 취하여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네요. 술 마시고 취하며, 취하여,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사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공명도 날 깨우고 부기도 날 깨우니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자, 공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밑에 나와 있죠.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거. 이거는 속세와 관련 있는 일이죠. 속세와. 자, 공명도 날 깨우고 깨우고라고 하는 건 꺼린다는 얘기예요.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 한번 쳐보고. 자, 여기 부분에 좀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공명이랑 부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표현상으로는 뭐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이 공명과 부귀가 주체이고, 내가 마치 객체가 된 것처럼 보이죠? 공명과 부귀가 날 꺼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이거? 화자 자기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꺼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객전도라고 해요. 주와 객, 주와 대상이, 주와 객이, 바뀌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부분. 여기 밑에다가 정리, 위에다 정리할게요. 이거. 여기 위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주객전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주객전도가 일어났냐면, 자, 표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현상으로는 공명과 부귀가 주체이고, 부귀가 주체이고, 자, 화자인 나가 객체인 것처럼 되어 있죠. 자,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 의미는, 네, 그 화자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꺼린다는 의미죠. 화자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꺼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이랑 부귀가 날 꺼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거다 원래. 자, 이어서 봅시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어올고. 자, 청풍명월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얘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도 그 대유법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바람과 달 가지고 자연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의 문인이 있거든요. 유명한 문인. 이 중국의 유명한 문인이 쓴 유명한 작품 적벽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아닌 청풍명월을 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금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현법으로 또 사용된 겁니까? 네, 의인법도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어요? 이 부분 보면 일단은,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소동파의, 중국의 유명한 무인인 소동파의 작품, 자, 적벽부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요. 를 인용한 부분이고, 여기서 표현 방법이 어떤 게 사용됐다? 의인법이 사용이 됐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단편 우왕에, 자, 단편 우왕도 밑에 나와 있죠. 그, 누왕이라고 하는 게 좁고 지저분한 거리나 마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누왕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요게 이제 단표 누왕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선비의 청빈한 생활에, 자, 허튼 해음, 헛된 생각을 아니하네. 자, 지금 내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자연 속에서 속세의 일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아무튼, 한평생의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가사의 그 형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아모타, 요 부분, 아모타. 여러분 혹시 그 시조의 형식, 종전과 관련되어 있는 형식을 압니까? 네, 시조의 종전과 관련된 형식이 뭐예요?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로,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요 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첫 부분이 뭘로 시작해요? 네, 아모타, 삼음절로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은 거죠.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은 가사를 보통 정격 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지 않은 가사는 변격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요 상충곡은 그러니까 무슨 가사가 되는 거예요? 네,
시조의 종전과 형식이 같기 때문에 정격 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아무타 요 부분은 시조의 종전과 형식이 같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정격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상충국은 정격 가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사 부분이고, 결사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안빈낙도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 좋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마지막 결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사 부분이고, 아이고. 결사 부분이고, 결사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상충국의 본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고,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아까 공간의 이동을 짓고 갔었죠. 초가집에서 들판 시내가로, 또 들판 시내가에서 봉우리로. 그래서 이 작품에 이 상충국의 시상 전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화자의 공간 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초가집에서 들판 시내가 그리고 봉우리로 가죠. 점점 그 공간 이동될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통 좁고 낮은 공간에서 넓고 높은 공간으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면서 뭐도 더해져요. 봄날의 흥도 더해지고, 자연과의 물화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족, 뭐 이런 경지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자, 어떻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어떻게 이동됐었어요? 초가집이었다가, 그 다음에 들판 시내가였다가, 또 들판 시내가에서 어디로? 네, 봉우리로, 산 봉우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점점 어디에서, 좁고 낮은 공간에서 그 넓고 높은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죠. 네, 이렇게 확장되면서 모두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 점차 봄날의 흥이 더해지면서, 점차 봄날의 흥이 더해지며, 자연과의 물화일체, 그리고 안빈낙도, 그 다음에 안분지족, 이게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 안빈낙도, 안분지족은 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 좋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의미는 다 연결이 됩니다. 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맨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상충국의 그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뭐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뭐 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갈래부터 볼게요. 갈래, 얘 서정 가사고, 걔네 감정을 노래한 가사고, 양반 가사고, 양반이 쓴 가사이고, 보통 사대부들이 썼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은일 가사고, 은일 가사는 그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생활을 다룬 가사를 보통 은일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호 한정가이고, 한정가가 되겠습니다. 강호 한정가는 보통 그 자연 속에서 한가운 정취를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를 보통 강호 한정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성격을 보면 성격도 정리를 해봅시다. 성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당연히 서정적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적이고 그다음에 묘사적이에요. 봄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이죠. 물화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이 나고 내가 자연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찬적이에요.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제재를 보면 제재. 제재는 글감인데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글감으로 하고 있는 거죠.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재로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주제를 봅시다. 주제. 주제는 이봄 경치를 감상하면서 즐거움과 안빈닭도를 느낀다. 자,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닭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특징을 좀 보면. 보면 자, 첫 번째 특징. 직유법, 대구법, 의인법, 인용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것들입니다. 네. 자, 직유법, 그다음에 대구법, 그다음에 의인법, 그다음에 인용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이게 특징 첫 번째가 되겠고, 자, 두 번째 특징 보면, 자, 아까 시상 전개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공간 이동, 화재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봅시다. 화재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거 따라하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아까 몇음보율이라 했어요, 예. 사음보라 했죠.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지니면서, 자,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전과 형식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정격 가사이죠. 이거는 이제 가사와 관련된 형식과 관련해서 정리해 봅시다. 사음보율이고, 규칙적인 사음보율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격 가사라고 하는 거. 정규 가사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전과 형식이 같은 거, 같은 가사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정규 가사라고 하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이 상충곡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이 그 카톡방에 올려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